인터넷 보러 오셨다고요? 가족결합이나 그런 거 해봤자 뭐 없어요. 그냥 제일 빠른 거 인터넷 쓰세요, 1기가짜리. 그럼 저희가 20만원 지급해드릴게요.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을 구매하세요? 아주많은 사은품, 정말 즉각한 요금 추천, 당일 현금 지급. 앞글자에 따르면 저희 아정당에서는 쓸데없는 고가금리 추천 없이 최대 지원을 해드리는 이 아정당에서 인터넷과 정수기를 신청해보세요. 고객님께 가장 알맞은 인터넷 속도를 추천해드리고요, 정수기 최저가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결합이나 제휴카드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거고요, 상담센터는 365일 공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현금 지급 또한 최대로 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신청 시 설치를 하게 되시면 당일 최대 현금 47만원까지 입금해드리고 있고요, 가전 렌탈은 정수기 같은 작은 제품을 설치해도 20만원, 3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 두 개 같이 하시면 최대 77만원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도 본사와 10원짜리까지 똑같고 AS도 100% 본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얼굴을 까고 가장 투명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요금, 사은품 무조건 투명하게. 이 아정당 같은 경우는 10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공식 유튜브가 있어요. 이 채널에 방문해 보시면은 인터넷, 가전, 휴대폰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아정당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구독할게요. 빨리 구독하세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아정당에서 빠르고 친절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을 잘 하셔서 모두 상품 많이 받으실게요. 많이 받으세요. 예, 대표님. 아, 돈 빵꾸 난 거예요? 그거, 아, 그거. 아,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좀 삥땅을 쳤더라고요. 예. 한 2천 정도?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그 직원이 이거를 다 썼다고 해가지고 환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자르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팀장님. 예. 잠깐 와주세요. 앉아보세요. 아, 말하세요. 앉으시라고요. 그 홍경국 있잖아,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 너가 친하니까 너가 얘기해. 왜? 아, 뭘 왜요?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될 거냐. 아, 형. 야, 200도 20도 아니고 2천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2천이든 2억이든 지금 어쨌든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돈을 다 뱉었잖아. 근데 왜 자르냐고. 그러니까 돈을 뱉고 안 뱉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슈킹을 했어.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못 할까? 아니,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애들은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원래 조용히 말해봐 일단.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혼냈잖아. 아, 처음은 실수야.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의도적으로 한 거고 세 번은 습관이니까 그때 자르면 되는 거지. 왜 지금 잘라버리냐고 한 번 했는데. 야, 이 2천이 회사가 더 크면 2억, 20억, 200억을 슈킹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말은. 야, 친해서 말하기 힘들어? 내 얘기할까? 아니야. 야, 홍경국 너 일로 와봐. 너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너 그때 잘못했잖아, 그지? 슈킹한 거 다 뱉었는데. 슈킹 뱉고 안 뱉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얘가 잘못했잖아. 어? 경국아. 네. 너 씨발 그때 처음 혼날 때 처 쪼개고 있었지? 얘가 씨발 놀이터야? 이거 회사야. 야, 내가 뭐 너 친한 형이야? 아, 아닙니다. 아니지? 네. 아니, 알았어. 내가 얘기를 할게. 놀리지 마. 안 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그간에 뭐 이런 정이 있으니까 이제 횡령이나 이런 거 신고는 안 할 거고 오늘까지 한 거 정산해가지고 형이 다음 달 얼굴 붙여줄 테니까 오늘까지만 해.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하면 돼. 아니, 본부장님. 왜? 말해봐, 나 할 말 있어?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뭔데? 강태근 팀장님. 야,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냥 곱게 그만둬. 형까지 나서야 돼 지금?
너 핑계 댈 사람이 없어. 아, 하지 마. 야, 나와. 그만하시고요, 본부장님. 나와. 나오라고. 아, 이래서 어린 새끼를 쓰면 안 돼. 아. 네. 아, 경고 아니. 야, 본부장. 아, 우리 형 있는데 거기서 형 이름을 언급을 왜 하냐, 갑자기 너. 아, 그래도 전 억울하게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네 마음 잘 알겠는데 형이 말했잖아. 우리 둘 다 걸리면 X되는 거 아니야. 네가 어쩔 수 없이 네가 걸렸으니까 네가 일단 감당하고 형이 어떻게든 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나도 우리가 여기 주인이 아니잖아. 대표가 따로 있잖아, 그치? 아, 그 새끼 너 자르래. 나 우리 형한테 계속 부탁했다니까? 자르지 말라고?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자르냐고 물어봤는데 대표가 자르래, 대표가. 아, 미안해 형이. 아,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 형이 너한테만 말할 거야.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어? 네. 형 나가가지고 사무실 하나 찰 거야. 뭐 우리 형이랑 같이 갈 거긴 한데. 네. 아, 우리 형 X대도 형 있잖아. 형이랑 찰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뭐 길어야 두세 달이야. 여행 다니고 해, 새끼야. 너 열심히 살았잖아.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형이 퇴직금 알아서 두둑하게 챙겨주라고 할 테니까. 네. 그걸로 여행 좀 다니고, 어? 좋은 거 먹고. 모이 또 와가지고 뭘 두고나 먹어, 새끼야. 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아, 걱정하지 마. 형이 진짜 미안해. 응?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형이 어떻게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진짜로. 내가 넌 책임진다, 진짜. 약속이에요. 그럼, 씨발, 난 너같이 어린 녀석 못 봤어. 그럼 뭐. 꼭 불러주셔야 돼요. 아, 이 새끼 왜 그러는 거야? 아, 씨발, 장이 죽었네. 팔아야겠다. 아, 뭐 경고를 퇴근했어? 아,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건 두렸어. 아, 씨발, 그만 두고 내 집 가라고 해, 집에. 아, 그렇게 좀 하지 말라니까. 우리 대표가 짜렸는데 어떡하냐. 이 새끼야, 뭐 쥐가 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돈이 많잖아. 돈 많으면 형이야, 원래. 어쩔 수 없어. 형, 그리고 응. 나 저번에 한 거 응? 왜 100만 밖에 안 줘? 형, 어떤 거? 저번에 그 오씨 상관 시켜가지고 그 우리 아, 직원들이 크게 어떻게 해. 내가 따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따로 하는 건데 왜 100만 밖에 안 들어오냐고. 나는 그 300을 줬는데. 아, 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300 준 거고. 난 안 중요한 역할이야. 내 X이 호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빨아본 건데.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 거지 그러면. 네가 물어왔는데 대체로 내가 통화를 했잖아. 내가 꼬드기고 내가 사이트 가입시키고 한 거야. 어쨌든 사이트 가입은 내가 시켰지. 네 그때 그 민진과 그 지민이 만나간다 하지 않았어? 아니 형이 가라며.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겠지. 그렇다고 100만 밖에 안 주냐? 아니 형 동생한테 이거 진짜 존나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아니, 그게 내가 잘 들어. 너 여기 하는 일 할 거야? 나도 여기서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우리가 사무실 따로 차려가지고 거기서 우리 돈 땡겨야 될 거 아니야. 남 밑에서 언제까지 할 거야. 근데 너 돈 주면 어땠을 거야? 또 민지 개집이 만나면서 돈 줬나 팡팡 와서 말겠지. 야, 그 얘기 하지 말랬지. 아, 그니까 우리가 천만 원을 했는데 상마에 그 새끼 300만 원 주고 나 100만 원 주면 600만 원 어디 가는데. 우리 회사 차리를 그 돈으로 모아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형이 쓰려고 내가 돈 안 주는 거야? 우리 회사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100만 원 갖고 놀고 있어. 100만 원 충분히 놀잖아. 아, 그러면 그렇게 말을 진지하게 하든가. 난 말 좀 해. 좀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어, 믿어. 일하고 있어. 네, 여보세요. 친구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투자 담당자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고객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유료 리딩을 결제를 했는데 수익을 보장을 하셨는데 매번 이렇게 손실만 봐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이용을 못하겠고요. 오늘 중으로 환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